어떤 이 비트코인과 그 외에 12개의 작업증명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신데 비트코인 외에 뭐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등등등이 있는데 지금부터 그거를 박 교수님하고 하나하나 어떤 코인들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미국의 어떤 규제의 상황에 따라서 진짜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한 것처럼 POW 코인들만 남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이 코인들이 어떤 그 특성이 있는지 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은 당연히 POW고 암호화폐 중에 가장 큰 맏형이고 뭐 이렇죠. 그다음에 지금 각 12개 코인들의 그 로고를 보고 계신데 도지코인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들은 세일러가 언급한 게 아니고요.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POW 중에 시총 상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인데 뭐 비트코인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교수님 간단하게 비트코인은 어떤 코인이다 짤막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비트코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도 전에 이 탄생한 그 뭐 시조세적인 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량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POW라고 하는 것의 이 방법으로 토큰이 발행되도록 만든 창시 작품이기도 합니다. 2008년에 백서가 발간이 되었고 그 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가장 이제 그 주요한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시세를 따라서 다른 코인들이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 또는 어떠한 팀이 이제 만들고 나서 사실은 초반에 좀 활동을 하다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자취를 감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기는 한데요. 결국에 중요한 것이 이러한 중앙성을 완성하는 것이 자신들이 이제 그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 정부를 좀 그 SEC라고 하는 정부 기관이죠.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어떠한 코인이라든지 거래소들을 이제 증권성을 또는 다른 범죄 행위들을 이제 이유로 들어서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것이 이제 POW라고 하는 측면, 즉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의 노동 혹은 자신들의 어떠한 리소스를 투여해서 이 토큰을 받는, 코인을 받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증권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중앙의 정부가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하기에는 이 비트코인을 지금 관할하는 중점적인 어떠한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파운더가 이제 뭐 내가 비트코인의 파운더야 라고 지금 주장하고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좀 이러한 증권성 논란에서 가장 안전한 그러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따가 말씀드릴 그 POW, POS 그 얘기도 먼저 해주셨네요. 자, 그다음 예, 그다음 코인은 라이트 코인입니다. 어떤 코인일까요? 라이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트코인을 조금 수정을 해서 오픈 소스로 이제 배포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보다 뭐 좀 빠르게. 블록타임을 가져가는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명성을 굉장히 좀 중시를 하는 편이어서 우리가 그 이 크립토를 이야기할 때에 보통 그 익명성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거래가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갑 주소를 알게 되면 그 지갑 주소들이 어떠한 거래를 이제 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의 익명성 같은 것들 개인정보의 보호 이런 것들 좀 기치로 내걸면서 나오게 되었고요.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선 현재 원화로는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도 라이트코인을 조금 가지고 있다가 그 상황을 겪으면서 바이낸스로 보냈던 기억이 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POW라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탈중앙이냐 이게 허용이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논란거리가 좀 있습니다. 라이트코인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화로는 거래를 할수 없는 상태죠. 다음은 도지코인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짧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도지는 정말 이제 재밌는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도지의 프로젝트 오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도지가 어떠한 그 가치를 내걸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실 관심이 있을까 싶은 것이 이게 도지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워낙에 그 좀 애정하는 그러한 코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주인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래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밈코인에 좀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밈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된 계기도 됐었고요. 밈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좀 가격이 싸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일론이 이런 식으로 뭐 도지를 약간 자기가 얼마나 애정하는지에 대해서 트위터에서 이렇게 밝히고는 했는데 그것이 뭐 진짜로 일론이 도지를 진짜 진심으로 뭔가 가치라든지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론의 기행 중에 하나인지 사람들이 사실은 좀 파악할 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론이 이제 도지코인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재밌는 여러 가지 트윗들을 펼치다가 결국에는 이것을 가지고 테슬라를 뭐 결제할 수 있게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발표까지 하면서 막 도지코인의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은 적도 있었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또 플레이를 하면서 이 도지코인의 가격이 정말 뭐 정말 0. 몇몇 원에서부터 몇백 원, 800원, 7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좀 그러한 그 가격의 상당히 높은 가격 편차들을 보이는 그런 민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지가 이 이제 그 이미지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도 상당히 많은 민들이 좀 제작되거나 배포되었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NFT 중에서도 이 도지코인에서 뭔가 영감을 받은 나는 NFT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었던 좀 그런 재미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재밌다고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도지코인으로 인해서 또 막 많은 어떠한 손주의를 보시거나 황당한 일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여서 상당히 그런 어떤 분들에게는 뭔가 많은 아픔을 선사하기도 했던 좀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도지코인이 밈코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잊어먹고 있었어요. 네. 사실은 도지코인이 기술적으로는 POW로가 하는 것이 우리가 잊어먹고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도지코인을 만든 사람들이 사토시 나가모토의 비트코인 백서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했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지만 도지코인은 발행량이 무한되고 네. 또 뭐 그 POW이긴 하지만 어떤 밸리데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반대로 비트코인과 반대 어떤 그 개념도 집어넣고 뭐 이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발행량이 무한대인 거는 확실히 비트코인의 그 역인 것 같긴 한데. 네, 발행량이 이제 그 무한대인 측면은 맞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 정책을 무한대로 가져가면서 출시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천억 개 코인이 이렇게 발행되기도 했었었고 좀. 예,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원래 만든 사람들은 이제 그 개발자들이 만들었어요. 개발자들이 만들었고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던 개발자들이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떠한 왜 탄생했고 어떤 기술을 좀 주창하며 탄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도지코인을 개발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름은 알려져 있는데 커뮤니티 네. 내에서 활동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저희 시간이 또 네. 있으니까 압축해서 네. 이더리움 클래식은 어떤 코인인가요? 이거는 살짝 중요하니까 조금만 네네.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 이더리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더리움은 사실 태초에 태어났던 이더리움에서 포크가 된 애들이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그 이더리움에서 진행했던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에 대규모 해킹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예, 교수님 잠깐만요. 포크라고 하는 네. 개념을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물론 뭐 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포크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어떤 블록체인을 분화시키는 거죠. 버전업을 하는 거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쉽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체인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 하나의 체인이 더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 그럼 왜 분화를 하게 됐는가를 보면, 이더리움이 잘 나가고 있다가, 이더리움이 이제 그 이더리움을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전 세계에서 많은 이더가 모였었고,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이더 가격도 덩달아 이제 치솟는 그런 이벤트였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해킹 사건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제 오류로 인해서 해킹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래서 그일 이후에 비타리크 테린 등등 이제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다가 다시 그 해킹 사건이 없었던 시점으로 되돌리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디지털 커런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돌리고 그 시점부터 새로운 체인으로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그리고 그것을 거잖아요. 블록체인은 당연히 안 되는, 예, 네, 건드리면 안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뭔가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그걸 되돌리면 안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두 진영으로 나눠지게 되어 한 진영은 아무리 이게 해커가 범죄를 저질렀고 그 해커들의 진영에 들어간 이더가 아무리 아깝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우리의 철학을 부정할 순 없다라고 하는 진영이 생겨났고 다른 진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은 잘못이다. 범죄는 범죄이다.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논쟁을 벌이면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비탈릭 부테린 진영은 이것을 되돌리자라고 하는 진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체인을 그 시점부터 연결해서 만들어가게 되었고요. 기존에 있는 체인을 그대로 남은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몇 년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버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은, 모네로인데, 이 코인은 좀 얘기를 할게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요것도 비트코인 이제 그 비트코인에 이제 보통 이제 새로 나오는 코인들을 잘 보시면 다들 비트코인 또는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의 기존의 문제들 혹은 얘네들이 풀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풀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면서 등장을 하고는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라이트코인이랑 좀 유사하게 그 익명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시하는 친구들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거래를 하게 되면 이 거래 내역을 우리는 보통 지금 우리 이더리움 거래 같은 경우도 이더스캔 같은 데 가시면 누구나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네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떠한 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래 내역을 전혀 볼수 없는 좀 그런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이제 보호하는 그런 그 목표로 출시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트랜잭션을 함부로 보지 못하는 게 좋은 면도 네. 있지만 뭐 범죄 이용된다거나 이런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현실 세계에 나의 어떠한 신분과 이 지갑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른 코인이나 토큰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그러한 그 자금 세탁이라든지 뭐 범죄에 사용될 위험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코인 진영 전체가 좀 받고 있는 억울한 그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여기에도 또그 포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름에서 연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비트코인에서 이제 포크된 거고요. 이 이제 그 당시에 비트코인 이제 우리 보통 채굴이라는 표현을 다들 이제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채굴을 위해서 이제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이제 사들여서 그 대규모로 이제 채굴을 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채굴의 의존율이 굉장히 강한 부분들이 비트코인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적이 되었었었고요. 이 당시에 이제 그런 비트코인 여러 가지에 더 채굴 의존성이라든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에서 만들어져 나온 게 비트코인 캐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 비트코인이 분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우여곡절들이 좀 있는데, 비트코인에서
분화된 또 다른 비트코인 뭐 이런 거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클 세일러가 미국의 SEC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를 기소를 하면서 웬만한 코인들은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야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비트코인과 12개 정도의 POW 코인들만 아마 미국에서 거래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가총액 순위로 시가총액이 높은 12개의 POW 코인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을 포함하면 13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캐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콘플럭스라고 하는 코인입니다. 네, 그 콘플럭스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콘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되게 기술력이 뛰어난 뭐 MIT 출신이라든지 이러한 팀원들이 모여서 이 만들어낸 블록체인 프로토콜이고, 이 콘플럭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그 보안을 잃지 않으면서 확장성도 갖추겠다. 즉, 이 우리가 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느리잖아요. 느린 이유들이 많은 노드들의 이제 분산 합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스피드를 좀 희생시킨 그런 경향이 있는데, 콘플럭스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확장성, 스피드를 갖추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것이, 이따가도 얘기 잠깐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전 세계 유명한 벤처 캐피털들로부터도 투자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유치를 하고, 또이 투자를 받은 자금으로 연구소라든지 블록체인 다른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을 좀 인큐베이팅하는 그러한 어떤 인큐베이터로서 업계에서 좀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토큰입니다. 네, 콘플럭스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안성, 속도, 확장성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는 트릴레마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비트코인은 사실은 10분마다 한 개씩 블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제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사실 뭐 이더리움도 나오고 이더리움보다 더 속도도 빠른 것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뭐 앱토스라든지 수위라든지 이런 게다 속도가 빨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폴리곤 같은 것도 이더리움 상에서 이제 가스비를 낮추고 속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속도를 빨리 하다 보면 또 보안에 문제가 생겨서 해킹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콘플럭스는 어쨌든 그런 보안도 유지하면서 확장성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POW 코인입니다. 그다음은 비트코인 SV인데, 이 코인은 정말 역사가 있죠. 네, 이 SV가 이 사토시 비전의 이제 약자로, 약간 사토시의 원래의 가치나 철학 이념을 우리가 지키자, 이러한 뜻으로도 만들어진 암호화폐라고 볼수 있고요. 이 사실 이제 비트코인으로부터 포크되어 나온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 캐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 이 사탑 이 비트코인 원래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제 개발팀이 존재하잖아요. 개발하고 운영팀이 존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그이 암호화폐를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운영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좀그 팀들이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100% 탈중앙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100% 탈중앙화된 그 네트워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지하는 그 사토시의 비전을 우리는 따르겠다. 그래서 우리 원래 비트코인의 원래 그러한 그 로드맵으로 잘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지금 그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크립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기가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 코인의 뭐 주창자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호주 네. 그분, 네, 데니얼 그분 맞으시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사실 뭐 너무 의견이 분분해서 여전히도 뭐 아직 아무도 알수 없는 약간,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잠깐 번외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비트코인 초창기에는 좀 활동을 했었어요. 네. 비트코인 뭐 커뮤니티도 그때 당시에 활발하게 운영이 됐었었고, 근데 당시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으로
그 대화가 오고 갔던 것들을 좀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1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최소 4인 정도로 이제 유추되더라라는 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 사람이 내가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살짝 좀 신뢰하기 어려운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취재를 하는 미디어의 기자잖아요. 이쪽에 있는 기자들이 다 그런 꿈을 꿀 거예요. 사토시하고 인터뷰 한번 하면 좋겠다. 세계의 인터뷰가 될 텐데. 이분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한 명인지 네 명인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예전에 뉴스위크에서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결국은 아닌 걸로 밝혀졌었는데, 여전히, 만약에 사토시 나가면서 살아있다면, 인터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코인은 이렇게 G캐시, 이야기 네. 그 다음은 G캐시인데요. 얘도 익명성 코인이죠? 맞습니다. 예. 여기 지캐시도 이제 모네로 같이 익명성을 이제 가장 자신들의 가치로 내걸고 있는 곳들이고, 여기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거래 내역을 이제 볼수 없게 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주 듣게 될그 제로 나리지라고 하는 영지식을 활용해서 이러한 지금 익명성 보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영지식을 아주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영지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나임을 증명할 때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의 개인 정보들을 막그 보여주면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지식 과정을 이 거침으로 해서 내가 나의 개인 정보들을 보여주거나 어떠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더라도 나라는 인간을 증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로 이것의 권한을 가질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베리피케이션을 받을 때에 이러한 그 영지식을 활용하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자신이 왜이 권한을 받아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이제 공유하거나 밝히지 않더라도 그 권한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툴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박혜진 교수님이 설명을 이제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이게 영지식이라는 게 이제 원래 원어는 제로 널리지라고 하는 건데, 제가 얼핏 주워 들은 걸로는 이게 약간 수학의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암호학에서 쓰이는 어떤 이론인데, 내가 나임을 굳이 남한테 알리지 않고도 나임을 증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제로 널리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한때 잘 나갈 때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자기네 이제 기업 밸류나 이런 것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때는 이게 굉장히 유망한 분야여가지고 VC들이 뭐 제로 널리지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앞다퉈서 이제 돈을 싸들고 가서 투자를 했다. 지금은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레이븐이라고 하는 코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코인일까요? 레이븐 같은 그 코인은 상당히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2018년에 이제 그 시작이 된 프로젝트이고, 그 아시겠지만 이제 이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그 규제 당국에서 크립토를 슬슬 거슬려 하기 시작을 하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븐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 미국에서 SEC에서 관할하는 규제를 다 준수하겠다. 이런 것들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이제 규제하고 좀 친화적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에서 포크해서 탄생하게 된그 POW 방식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규제 친화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보니까. 아, 뭐, 가격이 좀 리바운드를 하긴 했네요. 제가 차트를 잘못 보긴 하는데. 다음은, 이더리움 POW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등장한 거죠. 이더리움이, 이런 말을 하면은 이더리움 진영에서 뭐라고 할 텐데, 이더리움이 사실 배신자잖아요. 원래 POW에서 시작을 했는데, POS로 도망을 가면서, 그거에 반발한 팀들이 만든 거죠, 이게.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 사실은 만들었다기보다 남겨졌다고 보는 편이 좀더 정확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작년에 이제 더 머지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을 POW에서 이제 지분 증명이라고 하는 POS로 합의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나는 기존의 계속 POW 방식으로 이더리움을 지지하고 싶어, 이더리움을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는 곳들이 이제 계속해서 본인들의 체인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더리움은 세 개의 체인으로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이제 이기현 님께서 꼭 작업 증명이라고 해서 탈중앙화와 증권성 이슈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순서를 만든 이유는 POS보다는 POW가 기술적으로는 탈중앙 논리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거를 그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총 순위로 가장 높은 POW 코인들을 쭉 한번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그런데 이 중에 진짜 탈중앙인 코인이 뭐냐 이런 거는 다른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POW 계열의 코인들이 뭔지를 살펴보는데 오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시아 코인입니다. 어떤 코인인가요? 시아는 조금 지금까지 나왔던 애들하고 조금 다른데요. 얘는 이제 스토리지 관련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들이 블록체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게 되고, 또 특히나 NFT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뭐 천문학적 저그 천정부지로 데이터 양들이 치솟았었었는데요. 이 데이터를 기존에 우리가 원래는 항상 중앙에 서버가 존재하고 그 중앙의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넣거나 또는 중앙 방식의 클라우드에다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 저장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이 시아코인이 지향하는 바는 이 고객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기로 약속한 개인들이 각자의 저장소를 좀 공유하면서 이 분산에서 데이터를 이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장을 하는데, 협동해서 뭔가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취지의 코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NFT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산 방식으로 저장이 되게 되면 특정 몇몇 곳에 예를 들어 우리가 중앙에다가 뭘 저장해 놨다가 중앙에 서버가 날아가면 자산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는 뭐 사실 웹2 시대에는 인스타그램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그냥 뭐 사라진다거나 뭐이 정도 수준의 타격이었다라고 하면, 웹3로 와서는 우리의 자산들이 지금 그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이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산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호주대, 2세대, 3세대 혹은 10대, 20대 정도의 네트워크가 다운되거나 뭐 서버들이 좀 불안정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탈중앙화되어서 쫙 분산되어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이제 우리의 자산들이 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분산형 스토리지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 JJ 크립토 라이브에 오늘 특별 게스트로 각 코인들의 설명을 해주시는 박혜진 교수님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님이시거든요. 갑자기 이제 중간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코인은 카데나입니다. 네. 카데나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게, 이, 원래 우리 크립토 프로젝트들 보면, 뭐, 자신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고, 뭐, 어떠한 암호처럼 이름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고, 아니면 대부분 이제 개발자, 뭐, 이런 오픈소스 진영에 기여하는 개발자들,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카데나 같은 경우에는 이 JP모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잘 알려진 엄청난 거대 금융그룹이죠. 여기서 나온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런 금융권에서, 기성 금융권에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의 좀 기치를 내걸고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데나는 JP모건하고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JP모건의 이제 수석 엔지니어가 이 블록체인의 최초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여기서 아마 독립해서 나오긴 했을 텐데, 설립했던 목적 자체가 기성의 은행권들이라든지 기성의 금융권들, 기존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쓸수 있는 블록체인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JP모건의 처음에 영향력들이 많이 가해진 부분이 있죠. 네. 지금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구독자분 중에 아서스라고 하는 분께서 요즘 새로 나오는 코인들, 뭐 수위 같은 거, 이런 것도 궁금하다 말씀해 주시는데,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코인들은 모두 POW 코인입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가 어제 블룸버그 TV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POW 코인 12개와 비트코인 정도만 미국에서 거래가 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시총이 가장 큰 12개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